자,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경기는 좀 특별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유저 여러분들과 제작진의 대결이 아니라 협력하는 콘텐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두 분, 제작진 두 명이 이 어렵다고 소문난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2 하드 모드를 클리어 한다면 오늘 가스 쿠폰 10가스 나가는 거를 20가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는 아니죠. 자, 스토리 모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팀 소개를 안 했는데요. 깜빡했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장반 후라이드 반 팀입니다. 이 팀명은 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불새 문화재 엠블럼이 간장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닮은 데서 착안하였습니다. 에? 그랬나요?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년 고인물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새 문화재 시상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좋아요 꼭 댓글 많이 많이. 채널 주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뭐 댓글 많이 많이, 채팅도 많이 써주시고요. 간장맛 후라이드반. 자, TR 실로님과 펭귄킹님. 펭귄킹님은 이제 불새상 수상을 하신 분이죠. 그 만화 칸만화 부분에서 불새상 시상을 하신 분이죠. 히네님과 어썸링님, 그리고 TR 실로님과 펭귄킹님, 이렇게 네 명의 조합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 예상하시나요? 설마 저는 이 네 분들이 그래도 연습도 분명히 하셨을 거고 1스테이지에서 설마 그 빨간 광기 좀비한테 올킬 당하는 모습,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생태학습공원? 아니면은 지하감옥? 아니면은 연구실까지 갈까요? 위치 트릴로지 볼 수는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0스테이지 우리 사물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창문을 통해서 내려가죠. 여기는 참고로 교실동의 2층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뛰어내려도 크게 뭐 다치지 않는 높이구요. 자, 가자마자 바로 뛰어들어오는 광기 좀비. 아, 뭐 가볍게 일단 잡아내고요. 저기 앞에 펭귄킹님 혼자서 지금 먼저 가시는데 정말 자신 있으신가 본데요. 자, 일단 돌진을 먼저 하고 계시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바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살려주셨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메딕을 했을 때 자가부활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은 펭귄킹님이 가장 앞서서 본보맨으로 앞에 있는 좀비들 다 처치하고 있고, 와, 잘합니다. 잘해요. 컨트롤러 방금 쉽게 눈좀과 빨간 광기 좀비의 압박을 빠져나가면서 본보 콜라로 한 대씩 탁탁 먹여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게 돌진러들의 어떤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돌진은 본보죠. 네, 그렇게 해서 자, 무서울 거 하나 없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비들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TR 실로님 부상 상태. 지금 모든 좀비들의 어그로를 끌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 역할을 펭귄킹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지금 좀비들이 무력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력하게 죽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부상 당하지 않은 채로 마치 외운 것처럼. 예, 네. 어떤 곳에서 지금 좀비가 나오는지 어떤 움직임인지 다 외운 사람처럼 지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히네님과 실로님, 어썸링님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지금 병풍이고요. 빨리 활약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펭귄킹님, 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유저분들이 많죠? 펭귄킹님 제일 먼저 앞서 나가면서 지금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자, 눈좀, 와, 이렇게 좁은 곳에서도 눈좀을 또 피하면서 지금 미보까지 잡고 가려고 하나요? 지금 미보 잡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보 저기 멀뚱멀뚱 서있죠? 파란 혓바닥 지금 내 뽕 따먹어서 파란색 된 혀 내밀고 지금 저기 서있습니다. 자, 일단은 잡아옵니다. 데리고 오고요. 지금 가볍게 녹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어썸링님 부상 나갑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자, 일단은 미보까지 가볍게 처치하면서 1분 남기고 2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시작할 때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결과는 일단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첫 번째 스테이지는 펭귄킹님의 캐리였습니다. 와, 멋있네요. 만화도 잘 그리시고 진점도 잘하고 대박이네. 자, 이
2스테이지 생태학습 공원 진입했습니다. 자, 우산 좀비와 토끼 좀비가 근데 쫓아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지금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를 하려니까 저도 너무 좀 우습고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지금 또 원시 좀비가 지금 좀비를 생성하고 있는데 파이어맨으로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자, 토끼 좀비, 우산 좀비 나오고 있고 앞뒤로 샌드 상황 됐고요. 밑에 좀비는 처리했고 상단의 좀비도 모두 처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또 펭귄킹님 혼자서 치트키 썼나요 혹시? 네, 지금 좀비들 처치하면서 일단은 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돌진을 했을 때 이제 뒤쪽에 있는 좀비들을 처치하지 않고 가면 이제 특히 여기 생태학습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시 좀비가 생성하는 좀비들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샌드가 되고 상황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긴 하지만 좀비들을 꽤 처치를 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분들은 지금 이제 미션 지금 오염시설을 파괴하는 미션을 진행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희네님과 지금 실로님이 오염시설 파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어썸링님과 이제 펭귄킹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바랍니다. 어썸링님, 펭귄킹님 네, 두 분 어려운 이름만 모이셨네요. 자, 우산 좀비 잔뜩 나오고 있고요. 자, 영락 없이 무너집니다. 우산 좀비는 펭귄킹님의 콜라 앞에 영락 없이 무너지고 토끼 좀비도 별 수 없고요. 원시 좀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콜라가 저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콜라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자, 펭귄킹님. 자, 일단은 지금 온실 앞에 있는 좀비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 스테이지를 또 클리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좁은 통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기 쉬운 상황. 혹시라도... 렉이 걸린다면 모두가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침착하게 펭귄킹님 콜라로 토끼 좀비와 우산 좀비를 처치하면서 자 안정적으로 이 스테이지도 클리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펭귄킹님은 한 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엠블럼 혹시 따셨나요? 엠블럼이 만약에 안 따셨으면 이번에 엠블럼 딸 가능성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3스테이지 지하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아수라 좀비, 논란의 아수라 좀비죠. 하이를 입지 않는 아수라 좀비. 네, 아수라 좀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하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스 좀비와 저기 액체 좀비 들이 이제 입구를 막고 있는데요. 체력이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빨리 처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부는 사전에 전혀 함께 연습을 한 적이 없고 지금 처음으로 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도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의 위기가 지금 올 것 같은 상황. 실로님, 희네님 일단은 실로님 혼자 남았죠. 실로님 혼자 남았는데 설마 20가스 날라가고 10가스만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실로님 다 피해서 일단 희네님 먼저 살렸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희네님이 살아나면서 과연 아수라 좀비가 또 희네님 쫓아가는데요. 자, 일단 어썸링님을 살리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펭귄킹님의 엠블럼도 날아갔습니다. 부상 상태가 되면서 자 지금 이제 위기 일발 상황에서 실로님의 컨트롤러 활약상으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또 어썸링님과 희네님은 계속 부상 상태를 겪고 계시고요. 자 병풍으로 남지 않고 이렇게 활약을 해주셔서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펭귄킹님 자 실로님의 힐을 받고 또 다시 힘내서 안타깝네요. 자 지금 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샌드 상황이고 앞에도 좀비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어썸링님이 살아나면서 앞부분에 있는 좀비들을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역시 여기 이 3스테이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다가는 앞뒤로 또 샌드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펭귄킹님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가고요. 살짝 꺾으면서 펭귄킹님 부상당했죠. 어썸링님 혼자 남았는데 네 패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20가스가 10가스가 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쿠폰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한 팀이 이제 스토리 모드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쿠폰은 일단 10가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한판 합시다 코너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